짜장면, 김밥, 콩국수, 떡. 무엇을 시키든 찰싹 붙어오는 부침성 좋은 친구. 너 비닐이냐 일반 쓰레기냐? 씻어서 비닐로 버리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쓰레기로 버려야 할 것 같기도 하고. 랩, 분리배출 될까요? 안 되죠. 지저분한 건 안 돼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 같은 거. 식물이 안 묻은 깨끗한 상태면 그거는 재활용이 되죠. 마트에서 다른 랩의 달인들도 만났습니다. 분리배출이 될 것 같으신지? 분리배출은 안 될 것 같고 일반 쓰레기로 소각을 해야 될 것 같고. 다 비닐류에 속하는 거 아닌가? 쓰레기통에 버리면 일반 쓰레기. 네. 가게에서 쓰시는 랩이랑 일반 크릭 랩이랑 좀 다른가요? 가게에서 쓰는 게 좀 더 접착력이 좋다고 해야 되나? 좀 더 두툼한 것 같아요. 보통 다 이 랩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랩 좋아하세요? 아, 그럼요. 랩 좋아하죠. 정확히 2001년부터 좋아했으니까. 이 랩도 잘 아시나요? 그럼요. 20대 초반에 한 4년간 주방에서 알바를 했거든요. 찢어갖고 해가지고 덮어가지고 싸가지고 그게 이제 비누니까 일반 쓰레기에 넣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. 랩의 달인들 의견마저 분분하군요. 짜장면 랩, 도대체 어떻게 버리면 좋을까요? 짜장 랩은 재활용이 안 돼요.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세요. 일단은 랩은 음식물을 감싸잖아요. 감싸면 그 안에 음식물이 묻어요. 묻어가지고 재활용하기도 힘들 뿐더러 랩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PVC 제품들이 있고요. 일반 가정에서는 주로 PE 제품을 사용합니다. PVC 제품은 약간 두껍고 그리고 잘 늘어나요. 그리고 잘 안 찢어져요. 태웠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긴다. PVC 제품을 태우게 되면 다이옥신이 발생합니다. 가정에서는 무조건 PE 제품을 써야 됩니다. 잘 이렇게 늘어나잖아요. 늘어나는 이런 것들은 기능성이라고 그러거든요. 기능성을 섞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이 함께 섞여 있다는 거죠. 다른 재활용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. 잘 사용해서 분리배출을 한다 그러더라도 선별장에서 재활용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쓰레기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반드시 어디에?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세요. 짜장면 랩, 족발 랩, 똠양꿍 랩, 각종 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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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. 먹고 나서 어떻게 버려? 음식물 묻었다면 일반 쓰레기. 음식물 안 묻어도 일반 쓰레기. 고민 고민하지만 나만 기억해 일반 쓰레기. 랩은 모조리 종량제 봉투에.